마르기까지 철갑투구와 철갑옷을 입혔다니 정말 대단하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곧 궤도메롱이 올 텐데 어떡하지? 글쎄요. 어? 저 가야무사를 이용하는 거야. 아직 없는 거 보니까 내 수수께끼를 못 푼 것 같군. 그러면 얼른 가져가야지. 네요. 어? 감히 가야의 유물을 훔치려 하다니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 안 가져갈게요. 안 가져. 엄마, 엄마, 엄마. 무서운 적들이 쳐들어와도 끄떡이 없었던 가야의 무사들 모두 가야의 철갑 옷과 철갑 투구를 쓴 말과 용감한 가야의 무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가야의 철갑 옷과 철갑 투구 정말 잘 지키고 보존해야겠죠. 멋지게 해결했네요. 맞아. 역시 우리는 파리 역사 살아남았다. 따그닥 따그닥. 우와, 팜팜 웬 목마예요? 아, 궤도메롱이 부끄러운 말을 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타고가 유인한 다음에 멋지게 대결해 주는 거죠. 아유, 팜팜. 수수께끼도 벌써 풀고요. 궤도메롱도 도망갔거든요. 어떡하지? 이번엔 멋지게 맞서서 대결해 주려고 했는데. 실망하지 말아요. 우리 다 같이 목마 타고 놀아요. 철갑 옷을 입은 말을 탄 용감한 가야의 무사들! 야! 자, 모두들 말을 타고 씩씩하게 달려봐요! 검을 휘두르자 하나 둘 철갑옷 입은 말을 탄 우리는 가야의 철갑무사. 우와! 어? 근데요 갑옷도 없는데 무슨 철갑무사예요? 걱정 마, 우리가 갑옷을 만들면 되지. 갑옷이요? 갑옷을 뭘로 만들어요? 하하, 팜팜이 준비했죠. 짜잔! 이건 상자잖아요. 맞아, 상자야. 상자의 윗부분에 이렇게 구멍을 뚫고, 오, 잘 봐. 자, 이렇게 쓰면, 우와, 멋진 상자 갑옷이 되었지? 그런데 상자 갑옷을 꾸미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럼 다 같이 상자 갑옷을 꾸며봐요.